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인터뷰한다. 나인틴 터뷰! 저희 나인틴 터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9가지 질문만 하고, 그래서 만약 19개 질문 하면은 과감하게 카메라 그냥 꺼버려요. 비행기 좀. 진짜 취하셨죠? 조용히 하세요. 그 팔짱 끼지 말고 하세요. 이것도 카운트 되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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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고 싶으세요? 오늘 돌아온 19. 아, 오늘 저희가 섹시한 브라질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질에서 온 마티오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브라질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은 포르투갈어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Boa noite galera, eu sou o Matheus, eu venho de Floripa. Vamos lá. Vamos lá. 첫 번째 질문 바로 기습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나만 하지, 그래요. 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나는 게임이랑 술자리 너무 열심히 참고해서 그래. 아니, 얼마나 술자리를 많이 가면 이렇게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많이 가세요. 뭐 일주일 세 번 정도 가는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 계속 교섭하다가 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혹시 본인이 할 수 있는 언어 하나씩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네. 먼저 영어. 영어. Hello guys, my name is Mateus and I'm from Brazil and yes. Hola amigos de toda Latinoamérica, me llamo Mateus, vengo de Brasil, y aprendí español por 4 años, por eso hablo así. 그러면 이태리. 이태리. Ciao amici d'Italia, mia famiglia è d'origine italiana, per questo io posso parlare un po' italiano, però Oh, salut mes amis de France, je m'appelle Mathieu. Tous les jours pour le baguette? Tous les jours le Paris baguette. Ah! Vraiment!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인틴 인터뷰에서는 저희가 이제 간단한 안주와 술을 막걸리 괜찮으세요 혹시? 나만 같아요. 나는 고대생이잖아요. 고대... 고대생이니까 사발식이라는 축제 있잖아요. 그래, 나는 솔직히 말하면 막걸리 잘 안 마셔요. 소주만. 마테우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94년생인데 25살? 몇 개 하시는 거예요? 벌써 질문을 제가 몇 개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렇게 많이 했나요? 아, 이 나인틴 인터뷰는 질문을 19개밖에 못해요. 아, 그래요? 20개 하면 이제 카메라를 끄거든요? 이제 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아, 많이, 어우, 엄청, 어우, 잠깐만, 이게 고대 스타일인가요? 사랑하는 만큼. 아, 사랑하는 만큼. 네. 그러면 정말 환영합니다. 나인틴 인터뷰! 자, 이거 안주도 제가 특별하게 한국에서 좀 유행하는 약간 마른 안주 몇 개를 준비했거든요. 혹시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건가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 고기예요? 드라이 고기? 오, 이거 진짜 내 스타일 아니에요. 아, 예, 미안합니다. 와. 한국에 거주하면서 브라질 사람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네. 삼바. 카니발. 아. 축구. 축구. 아, 축구. 축구하면 브라질. 축구. 그리고 또 브라질 사람들이 아주 특히 섹스 쪽에 많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걸로 유명해요. 아, 그래요? 네. 저 땀이 좀 나긴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첫 프로그램. 네. 아, 갑자기 어색해. 아, 네. 아, 갑자기 좀 불편하겠네. 아, 술 더 빨리 들어가야지. 브라질 하면 평생 중 하나가 약간 위험하다. 네네네. 아,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본 적이 없어요.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브라질 아주 큰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에 따라 달라요. 내 지방에 남쪽에 지방이에요. 네. 그 지방에 안전한 편이에요. 위험한 지방이 산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거의. 예. 그리고 북쪽에 아주 위험한데 모든 지방 안 그래요. 마테우스는 혹시 성형하고 싶은 데 있어요? 하고 싶어요. 코 너무 커요. 우와! 와, 너무 싫어. 우와! 하고 싶은 이렇게 잘생긴 코를? 대부분 서양 국가에서 네. 뭐 큰 코 있는 거 아주 못생긴 거예요. 오. 그리고 나는 한국에 와서 오, 코 너무 커요. 나는 아 약간 오펜시브였어. 공격인 줄 알았어요. 나는 아 내 코 크는 거 알고 있어요. 오. 왜 말하는 거야? 4년 동안 살고 있어서 이제 괜찮아요. 코 너무 커요, 마테. 고마워. 와, 진짜 이거 아직도 이해 못해. 이해가 안 돼. 왜 한국에
솔직히 말하면 네. 약간 K-POP에 대해 관심 어느 정도 있었고 음반시키 보고 아 소주 씨를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 한국에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 브라질 사람으로서 그리고 고대 정치 외교학과 네. 학생으로서 한국 정치를 봤어요. 내 생각에는 네. 우리나라 정치 상태 보면 네. 진짜 혼돈이야. 우리 대통령 네. 또 탄핵 당했어요. 당했는데 아무것도 생겼어요. 이제 정치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탄핵된 대통령. 네. 한국에서 박근혜 뭐 어떻게 됐어요? 깜빡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 정치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오, 한국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뭐예요? 아저씨 아줌마들이 특히 지하철에 야 나가라 믿겨라 이렇게 와 나는 진짜 우리나라였으면 야 너는 늙었지만 네. 리스펙트 있어야 돼. 아, 젊은 사람한테도 젊은 사람한테도 당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가. 나도 해. 어 그래? 나가라 믿겨라. 나도 들어가야 돼 지하철에. 야. 아 이게 마티오스 많이 힘들었구나. 와우. 난 너무 궁금했어요. 네네. 브라질의 역시 진짜 브라질 거예요. 네네.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말하는 브라질 것이지. 우리 브라질 사람들이 보통 너무 깨끗한 모습 보여주려고 해서 왁싱하는 거야. 나도 진짜 안 나면 불편해. 정말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례지만 브라질이랑 왁싱 하셨나요? 이번 주 했어요. 스스로 자자자. 아 혼자 자자자. 아 혼자. 아우 아파. 그냥 쉐이빙. 아 쉐이빙. 근데 털 다 없애야 돼. 한국인들 보통 털 많이 없어요. 그냥 그 밑에 부분에 진짜 많이 있어. 나는 진짜 짐지방 갔었을 때 와. 자, 여러분들은 지금 19세가 아닌 19 인터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쉐이빙도 하지. 네, 면도 하는 네. 거지. 이거 내 네. 생각에 저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진짜 인체학적으로 여기를 이제 그 왁싱을 해주면은 건강에도 좋아요. 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그냥 이미지. 아,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은 사람이 약간 더러운 이미지 있어요. 아. 네. 브라질에서 그 브라질이 얼마나 멀죠? 비행기 타고 끝나서? 아니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아니 저 너무 자유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마티오스가 네? 코리안 브로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덕담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네 여러분 이번 연애 너무 힘들었지? 나도 그랬어. 특히 수업에서 친구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내년에 특히 학교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마티오스.